발소리 들린 것 같은데? 아닌가? 어? 어? 어, 안녕. 야, 뭐 이런 걸도 다 했어. 아니야, 뭐 이런 걸도 했어. 와, 이게 뭐야? 김치찜. 와, 김치찜을 했다고? 응. 김치찜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 이거 어려운 건데? 배가 아파. 아니, 배가 아파? 응. 배가 왜 아팠어? 그런 게 있다. 아, 그래? 아, 어. 응. 그 이거 복대하고 있었어. 똥 마려운 거야? 마려운 거야. 아, 알았어. 아, 고마워. 먹어봐. 먹어볼게, 잠깐만. 이거 밑에 좀 받쳐야 될 것 같아. 저거 잠깐만 좀 들어줄래, 자기야? 위험해.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김치찜 먹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술한 데가 좀 아리나 봐요. 그 여자분들의 그런 이제 그런 비밀에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아니야. 아, 응. 뭐? 아니, 고마워. 물 고마워. 빼고. 응. 입을 깨끗이 정갈하게 해야 돼. 응. 자. 겁나 맛있어요. 사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는데? 정말? 두부까지 들어가면 나중에 환상이겠다. 두부? 이거 이렇게 보여줘야지. 짜자잔. 와, 이거 대박이다. 물 국물 흘리지 않게 조심해, 자기야. 응? 국물 흘리려고 그런다. 어. 알겠어. 자, 먹어봐. 어, 진짜 맛있다. 고기도 먹어? 고기도 있어. 고기가 야들야들해. 고기를 한번 씻었니? 응. 한번 삶아서? 응. 그럼 고기가 원래 이런 고기는 질기기 마련인데 씹는 순간 이 아이들이 막 오양맛살처럼 갈기갈기 찢어져. 오, 진짜. 그러면서 맛있어. 오. 밥도 딱 적당한 잡곡밥이다. 이런 밥은 괜찮다. 구수함이 늘어. 현미가 들어갔어? 밥에다가 쓱 해서. 잠깐만, 밥에다가 싹 해서. 쓱 해서. 이렇게 싹 싸서. 뜨거워. 맛있다. 뜨겁다. 이 김치에 깊은 그 살짝 신맛과 감칠맛이 탄수화물과 만나면서 단맛을 뿜어내. 달아. 그렇구나. 어, 맛있어. 근데 이 단맛은 가히 불쾌한 단맛은 아니야. 그만 치길래? 어, 미안해. 어, 미안. 기분 좋은 단맛이야. 이거 묵은지라서 그래. 아, 묵은지? 묵은지가 우리 집에 있었어? 응, 그럼. 김치찜 할 때 항상 묵은지 쓰는데. 이거 좋다. 자기는 근데 안 먹어도 돼? 네, 난 아까 고구마 많이 먹어서. 김치 먹으면 안 되지, 자기. 지금 다 자기 거야. 편하게 먹어. 김치도 많이 익힌 것 같아. 푹 익혔지? 푹 익혔어요. 돌솥에. 부드러워. 무쇠솥에 한참 익혔어. 한 시간 동안 끓였는걸? 와, 이거 한 시간 동안 끓였다고? 너무 맛있다. 고기도 따로 삶아서 20분 동안 끓여서 여기, 씻어서 다시. 여기 만약에 두부까지 들어있었으면 팔아도 돼. 우리는 이제 아까 두부 있었는데. 대댕김치찜 이렇게 해가지고 두부 삶아서 좀 하면 맛있겠다. 그냥 쪄서 줄까? 쪄서 줄까? 살짝만 데쳐서 김치, 두부김치로 해서 먹으면 고마워 자기에.
맛있다. 아, 여러분 미안합니다. 저 혼자 먹어서. 아, 이거 멈출 수가 없는 맛이네. 제가 두부 진짜 좋아해요. 이걸 팔아도 되겠는데? 자기 이거 팔아도 되겠어. 완전 내가 옛날에 즐겨 다니던 회사 다닐 때 거기 김치찜으로 되게 유명한 집 있었는데 거기 맛이야. 그럼 맛집 되겠는데? 우리 간판에다가 100년 전통이라고 그냥 적어 놓자. 뭐 우리 자기네 어머니 때부터 가르쳐 줬다 그러면 누가 어쩔 거야? 혼잣말 아니야? 아, 사기 아닙니다. 미안해요. 네, 죄송합니다. 정말 맛있다. 아, 여러분들 식사 좀 하셨습니까? 오늘 일요일이 벌써 다 갔다는 사실이 너무 슬프네요. CF의 한정면처럼 정말 맛깔나게 먹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거 벗어야 돼. CF의 한정면처럼 맛깔나게요. 네. 내가 BJ를 하다 망했어. 완전 망한 거야. 여러분들한테 미움받고, 난더 이상 이제 설 자리가 없어서 서울역에 노숙자가 된 거죠. 그러다가 밖에다 내다 놓은 누가 먹다 남은 이 맛있는 맛집의 김치찜 빙그레, 고마워, 자기. 와, 대박이다, 진짜. 그걸 본 거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먹으면 더 맛있어. 상황을 설정해서 먹으면. 무슨 설정? 내가 BJ를 하다 망한 거야. 서울역에 노숙자가 됐어. 너무 배고파서, 한 일주일을 굶었어. 근데 누가 밖에다가 먹다 남은 저 김치찜을 내놓는 거지. 맛있어 보이니? 아니, 힘내. 아, 그, 아. 난 갈게. 편하게 해. 그래, 휴지 필요하니? 물티슈야. 고마워. 물티슈 없어. 비었는데, 이거. 휴지야. 여기 왜 휴지가 이렇게 있어? 티슈가? 응. 컴퓨터 방에 티슈가 있네. 컴퓨터 방에 무조건 티슈가 있어야 돼. 왜 그런데? 그럼. 깨끗한 나라네. 뭘 깨끗하게 하고 싶어서? 내 손을 깨끗이 해야 돼서 그래. 손을? 그럼 손 깨끗이 해야지 감염될 수 있지. 여기 안 보이는 데도 좀 놔줄래? 오해를 설수 있으니까. 안녕. 고마워. 잘 먹을게. 너무 맛있다.
밥을 좀 더 먹어도 맛있겠는데? 밥 없어. 아, 밥 없어? 아, 밥이 없니? 아, 고마워. 네. 아. 어떻습니까? 정말 맛깔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먹을 때가 진짜 인생 최고의 김치찜. 바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거죠. 아, 이게 또 두부가 들어가니까 또 기가 막히네. 응? 불쌍합니다. 아, 식구 미안해요. 네. 어떤 CF가 저러나요? CF. 맛있어 보이진 않았어요. 아, 왜. 곡성인 줄 알았어요. 아, 곡성 때문에 그렇구나. 자존심 센 거지 같았어요. 조난됐을 때 먹는 컨셉도 해주세요. 아, 조난됐을 때 먹는 컨셉으로 해요. 밥이 없어, 근데. 밥이 없대, 이제. 좋다. 오늘 먹방 좋아. 침샘이 오므라들었어요. 아, 그래요? 아, 이걸 좀 쓸 거 그랬나? 이제 이런 컨셉 먹방으로 해야겠네, 나는. 나는 많이 먹는 걸 할 수 없으니까 난 이런 컨셉 먹방을 컨셉 먹방의 선두주자가 돼야겠는걸? 그날따라 이제 여러분들 오시면 상황이 설정되어 있는 거지, 이런 먹방은. 그래서 이제 오늘의 상황 설정은 장돌뱅이 뭐 이러면 이제 아 주모! 국밥 좀 빨리 말아 갖고 와! 국밥을 막 이제 후루룩 후루룩 어? 빨리 마시고 어? 그리고 또 이제 다음날 이제 다른 거 먹방 오면 이제 아까처럼 조난 컨셉. 이 사람은 이제 조난당해서 약 한 달 정도를 코코넛 물만 먹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 음식을 처음 만났을 때 맛보는 그런 희열과 느낌. 어, 이런 거. 야, 이렇게 하면 야, 혁명이겠는데? 컨셉 먹방. 어, 좋다. 분장도 다 해서. 분장도 다 하고. 또 어떤 날은 이제 완전 부자. 우아하게. 여기서 막 클래식 틀어놓고. 빠바라바밤 빰빰빰빰 이러면 이제 여기 웨이터가 날라다주고 인도 부자 어 할지라고 어 유튜브도 엄청나겠는데 어 컨셉 먹방 한번 가야겠는데 그러게 많이 먹는 거에 시대도 이제 갔어요. 많이 먹으면 이제 몸버려요. 이제 몸버려가지고 지금 먹방 BJ들이 지금 건강을 호소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그 많이 먹으면 너무 서로 위험하니까 이제 컨셉 먹방의 시대로 가는 거야. 네. 성인병 걸릴 수 있으니까. 수수님 고맙습니다. 팽팽하세요. 대권도 패진님 고마워요. 아 60초 컨셉인 날은 이제 토마토 캔 구해갖고 와야죠. 근데 그거 파는 거예요 그거? 파스타 소스 아니죠? 토마토 수프를 구해 갖고 와서 물병이랑 음악 틀어놓고 주사위 던져가지고 홍수 홍수 넣으면 이제 벌어야 돼. 아 코스트코에 있어요. 어, 분장도 하고. 아, 컨셉 먹방 괜찮은데? 이거 한번 가능한 이 구다리로 한번 만들어 봐야겠어요. 한 많이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이디어도 받고. 구다리 좋네요. 어, 배불러. 단출한 꼬맹이는
그럼 이제 윤대님이 좀 괜찮아지면 그때 돌아올 수 있어요. 이번에 추석 때 돌아올 거예요, 추석 때. 왜냐면 우리 동생네가 추석 때 내려가야 되니까 시댁에. 그래서 그때 단추랑 꼬맹이랑 와있죠. 나도 단추랑 꼬맹이 막 너무 보고 싶죠. 어저께도 단추랑 꼬맹이 사진 막 보고 있었어. 그리고 화장실 문 이렇게 열린 상태에서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는 거, 그런 거 보면 너무 귀여워. 마이크 이거 UFO 마이크? 고양이, 안 그래도 고양이 윤대님한테 우리 단추랑 꼬맹이 오면 고양이도 한 마리 키울까? 막 그 얘기하고 있었는데. 고양이도 매력이 있어서. 아, 털이 좀 문제구나. 고양이 털이 좀 문제군요. 자, 어쨌든 이거 잠깐만 치우고 올게요. 아. 좋다. 금방 오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너무 잘 먹었다.